오늘 영상은 고구마 두둑 만들기 및 관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는 풀 한 포기도 안 버려요. 남들은 제초제를 쳐서 죽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 자체도 모두 녹퇴비로 활용을 해요. 아직은 뭐 망초떼나 기타 등등 풀씨가 여물지 않았어요. 전혀 씨들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초제를 죽이지 말고 트랙터로 모두 이렇게 문질러 버리면은 아주 녹퇴비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는 비료 많이 안 해도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화학 비료가 아닌 친환경이기 때문에 유박을 줘요. 유기질 비료죠. 이것을 1200평 밭에다가 20포를 썼어요. 트랙터에다가 실었어요. 혼자 하기 때문에 실는 장면으로 그냥 실어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옆에 한 100m 떨어져 있어요. 하차해 놓은 자리에서 싣고 왔어요. 유박 비료와 그 비료 살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유박은 종류가 좀 돼요. 이게 펠렛형으로 이렇게 길쭉길쭉한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약간씩 달라요. 이게 미래 유박이라고 이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길쭉길쭉해요. 펠렛형으로 만들었죠. 이것이고 이것은 이제 동글동글하지요. 완전히 그 뭐야 동글동글해요. 그래도 뭐 다같이 유기질 비료고요. 유기질 비료하고 무기질 비료 차이는 전혀 다른 성분이에요. 이것은 이제 유기질 비료는 유기물이 많은 거고요. 유기물이 60% 되죠. 60% 근데 화학 비료는 무기질이에요. 유기질이 제로예요. 무기질이고 친환경 비료를 유기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료 살포기예요. 비료 살포기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이제 그 1인용으로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이기 때문에 농장에서 쓰면 좋아요. 그냥 대량이 아니고 소량으로 할 경우 상당히 좋아요. 이게 비료 한 포 가지고 100평도 뿌릴 수 있고 200평도 뿌릴 수 있고 가능해요. 이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나사식이에요. 돌려가지고 비료 탱크예요. 이게 비료 탱크. 아, 이게 덩어리가 있네. 이게 습기가 있는 거는 이제 유기질 비료 같은 게 굳어 있는 경우 안 내려가요. 이런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어볼까요? 또 열면은 나사식으로 됐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밸브죠. 여기 밸브고 예. 공기가 압축 공기가 아니고 바람개비예요. 바람개비로 순간적인 그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이 안에다가 공급을 해주면은 비료를 불어내는 그런 역할이에요. 이게 뚜껑 무게 때문에 잡아당기고 있어서 잘 안 다치네요. 그래서 정지시켜 놓고 맞춘 다음에 시간이 많이 소비돼서 이렇게 압축했어요. 사용 방법 제일 첫 번째는 비료를 담기 전에 제일 먼저 할 것은 이 작동 내바. 이게 탱크거든요. 비료가 대중소로 나눠졌어요. 소, 중, 대지요. 현재 입자가 굵으냐 자르냐에 따라서 이제 크기를 조절을 해요. 현재 입자가 굵은 걸 넣기 때문에 이렇게 대를 해놨고 중간 굵기면 중, 소인데 화학 비료 같은 게 아닌 경우라 거의 뭐 나 같은 경우는 쓸 일이 없어요. 친환경이기 때문에 대놓고 많이 써요. 그리고 이거를 미 닫아야 돼요. 닫아놓으면 항상 만약에 열린 상태에서 비료를 들어붙게 되면은 일로 새나가요. 이 배출구로 그냥 저절로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낭패를 보니까 항상
갖도록 이게 나 내려오는 거예요. 보세요. 예,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그렇죠. 이렇게 내리는 상태고 비료를 넣은 다음에 담은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덮어야 돼요. 뚜껑을 닫지 않으면은 예, 공기가 위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비료를 저 배출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뚜껑은 반드시 닫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시동 걸을 때는 이게 시동 끈 상태거든요. 한 칸 딱 올리고 시동 걸면 잘 걸려요. 그리고 비료를 다 쓴 다음에는 그 제일 먼저 시동 끄기 전에 항상 습관 들여야 돼요. 밸브를 먼저 닫고 그 다음에 시동을 끄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기름은 휘발유하고 엔진 오일 투사이클용이죠. 투사이클용 엔진 오일 50:1 비율로 혼합률을 써요. 반드시 그걸 지키셔야 돼요. 일반 휘발유 쓰면 안 돼요. 이제 살포기에 비료를 붓고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줄게요. 뚜껑을 연 다음에 비료를 이제 쏟아붓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밸브를 막고 쏟아부어야 돼요. 항상 확인해야 돼요. 뚜껑을 닫고 시동을 걸어야겠죠. 시동을 먼저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 밀방. 되게 기계로 많이 하는데 트랙터로 많이 하죠. 이거 수도 그냥 메고 해요. 그냥 면적이 얼마 안 돼서 정확하죠. 손으로 하는 게 육안으로 보고 하니까. 근데 힘들어요. 예, 텃밭이나 뭐 주말 농장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손으로 하는 거는 이제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비료 뿌리는 양이 달라져요. 이건 기계는 일정하게 하니까 한 포대 가지고 100평이나 200평까지도 골고루 뿌릴 수가 있어요. 걸어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서 하니까 어디가 많이 뿌려져 있나 안 뿌려져 있나 되게 구획을 정해놓고 하죠. 뿌리다 보면 느낌이 와요. 다 뿌려졌을 경우는 이게 시동을 끄죠. 압축해서 다 했다 치고요. 포대 정리를 해야겠죠. 빈 포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수거 장소에 갖다 버리면 돼요. 이렇게 정리해놓고 노타를 쳐야죠. 또 이제 골고루 땅속에 한 10cm까지 골고루 섞이게 하는 역할이죠. 노타리라는 것은 이제 시작을 해요. 이 자리가 중앙 부분인데 중앙에는 한 4-5m 가량을 이렇게 미리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럼 나중에 그 원을 그리며 할 때 에리아가 좁아질 때는 당황이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또 요령이에요. 곱게 섞이죠. 3시간 동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가장자리부터 하지만은 이 자리는 이제 여기 5m를 쳐놓고 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가지고 밤중까지 했어요. 3시간 동안 해놓고 마쳤고요. 이제 두둑을 만들어야겠죠. 두둑을 만들기 전에 줄 표시, 줄을 먼저 띄우고 해야 돼요. 여기에서 제가 새로운 기계를 하나 발명했어요. 만들었는데 이거 아마 특허에서 출원시킬 계획이에요. 나중에 한번 공개할게요. 혼자서 줄 띄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관리기로 두둑을 모아야겠죠. 관리기를 싣고 왔어요. 내리는 장면이죠.
시동을 걸지 않고 기어가 들어있는 상태로 그냥 후진을 잡아당기면 부드럽게 내려와요. 가능하거든요. 이틀 동안 한 일을 단 10분 정도로 압축을 하려니까 중간중간 잘라먹을 수밖에 없어요. 밭에 하다가 어느정도 해놓은 상태로 다시 보여주는거예요.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한 80% 정도 했어요. 남아있는 부분이 그 하지 않은 곳이고 현재는 저 밑에가 한 곳이에요. 점심 먹고 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시동을 먼저 걸어야겠죠. 이 작업이 후진으로 해야 된다는 게 불편해요. 전진으로 가면 좋겠는데 계속 뒷걸음질을 치다 보니까 줄 표시를 긋지 않아 놓으면 줄이 삐뚤삐뚤해요. 그래서 항상 줄을 그어 놓고 표시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참 아쉬워요. 전진으로 나가면 또 밟게 되는지 그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보시는 분들은 지루하니까 빠른 속도로 3배속으로 돌렸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먼지가 좀 많이 나죠? 계속 뒷걸음질 치니까 힘들어요, 그게. 소리가 너무 커요. 구막이 터질 것 같아요. 원음으로 한 10초간 들어보실래요? 역시 대단하지요? 멀리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렇게. 여기는 친환경 농업하기 가장 적합한 자리에요. 언덕배기에 있고 주변이 전부 산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오염 원인이 없어요. 아예 아무걸 하더라도 뭐. 근데 이제 가장 단점은 고라니나 산짐승들의 아주 더 많이 침입을 한다는 거죠. 가에 이렇게 돌릴 때가 아주 위험하고 힘들어요. 이제 마지막이요. 이틀간 작업한 것을 10분 내외로 압축을 하려니까 벅차네요. 한 5부작으로 나가야 되는데 빠른 속도로 할게요. 저는 초긴장을 하지만은 보시는 분들은 식상할 수 있어요. 빠른 속도로요. 바람도 불고 먼지도 나고 그랬어요. 이제 다 했어요. 오금쟁이 땡겨.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비닐을 그 8마개요. 이걸 다 씌워야 돼요. 이것도 한 이틀 정도 걸려요. 저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친환경 농업을 해요. 중장비 30년 하다가 접고 선택한 것이 귀농이에요. 그리고 친환경이죠. 처음엔 도라지 농사 했었거든요. 이게 작년도 고구마예요. 친환경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콩밭에서 잠을 자고 있고 우리 벼도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해요. 제초제 한 방울도 쓰지 않고도 가능해요. 항상 보면 대단한 걸 원하지도 않아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생명농업, 그것이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